추석 연휴 동안에도 세월호 특별법 촉구 농성은 계속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1차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단독 국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광화문의 세월호 특별법 농성장을 찾는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문화예술인들이 마련한 특별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강어달림, 이은미, 강산해 등 가수들의 공연과 연극인들의 신앙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1차 선고가 내려집니다. 1년 3개월 만입니다. 유죄로 판결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안건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국회의장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